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우연찮게 접한 조리직 공무원의 정보를 계기로 시험을 준비해서 위생관계법규 100점, 사회 95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주연님의 합격 스토리입니다. 저는 충북 조리직에 합격한 51세 주부입니다. 의기소침하게 지내던 중 평생학습관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나 자신과 이웃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YWCA에서 급식조리 강좌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조리직 공무원의 정보를 접하고 조리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충북은 사회와 위생관계법규 두 과목이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했네요. 도서관 문 열기 전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공부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점심은 주먹밥 도시락으로 옥상에서 하늘 보며 한 입, 새들 보며 한 입. 그렇게 저녁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올해 시험은 다소 쉬운 편이었습니다. 위생은 100점, 사회는 95점, 자격증 가산점 1점 받았습니다. 충북 필기 합격자 평균 점수가 96점인데 51세 주부치고는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두 달 동안 고생했죠. 못 챙겨줬거든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니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신랑도 완전히 잊은 채 올인했습니다. 지금은 살을 찌우는 중이고요. 위생관계법규는 교수님 말대로 트리노트가 중요하더라고요. 목차부터 눈에 익혀서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암기했어요. 맨 앞장은 광범위한 내용이라 뒷부분에 짧은 단원부터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 앞장의 많은 분량도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법규 간 비교 암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30년이 넘다 보니 다소 생소하더라고요. 기본 강좌를 열심히 3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틀린 문제는 다시 강좌를 들었는데 중간중간 교수님의 격려와 유머 덕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는 음악으로 힐링했어요. 이어폰으로 듣던 음악과 함께 30여 전으로 돌아가 시간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주부가 17살 소녀로 돌아가 두 달간 소녀로 살았답니다. 사춘기 소녀가 되어서 설레기도 했고 그 시절에 나와 화해하기도 한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합격이라는 단어가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합격도 물론 기쁘지만 자존감 회복이 더 기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은 보답을 한 것 같아 기쁩니다. 이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며 나와 이웃들 모두 상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합격과 함께 자존감까지 회복하게 됐다는 주연님의 소중한 후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느낀 점 한 가지, 우리나라 주부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과 살림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시면서까지 합격을 하시다니 그 교육열과 불굴의 의지는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더불어 2019 조리직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와우에듀 수강생이라고 하니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합격사연 읽어주는 여자의 2019 조리직 합격 스토리였습니다. 2020년 조리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와우에듀에서 꼭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